자, 7번, 8번. 7번에, 위에 필요 없어요, 여러분. 위에 지워버리자. 자, 위에 지워버리고. 자, 8번은, 이게, 추론, 이건 8번 국어가 좀 많이 요구돼요. 추론을 잘해야 돼, 8번은. 그렇게 해서 7번, 8번을 한번 풀어보는데, 요거 어려운 유형들이니까 제가 2분씩 드릴게요. 충분히 고민해보세요. 보기 좀 해석이 어려워. 준비하시고, 시작. 30초 남았습니다. 자, 그만. 자, 7번에 3번, 8번에 2번. 둘다 맞은 사람? 오케이. 어휴, 8번 어려운데 잘했네. 자, 봅시다. 7번. 7번. 자, 위에는 안 읽을게요. 자, 빈칸부터.
그들의 주장은 하고, 이 variant라는 단어가 very의 변형된 형태예요. 변형된 것. 그래서 어떤 한 종류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들의 주장은 변형된 건데, 예전에 selective 뜻이 뭐라 그랬죠? selective? 선별적인, 선택적인, 요 해석이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는 다 하지 않고 고른다 이런 얘기예요. 예전에 선별적인, 선택적인 노출, 자, 요 단어 보세요. 이 명제라는 뜻이고, 뜻이 있고, 논문이라는 뜻도 있어요.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앞에 번데기 발음이야. 따라해봐. thesis. 한번 더. thesis. 명제, 논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선택적인 노출 명제의 변형된 한 형태입니다. 별거 없어. 이런 건 넘겨. 뒤에 더 쉽게 설명되어 있어.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선택하는데 오직 노출되는 것을 매체들의. 이 매체란 어떠한 매체? 그래서 이거 뽑아냈나요? 우리가 노출되기로 선택하는 매체는 어떠한 매체냐?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해석만 좀 하면 답이 여기서 나와요. Not A, 네, 법비 구조도 나오고. 자, 이거 해석을 해보자. 세연이부터. 그들의 걱정 혹은 관심은 is that 다음 것 같다. 오케이.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 수특이 단어 수준이 진짜 올라간 게 오늘 이제 몇 개의 단어를 통해서 알수 있어. Congregate 이라는 거 이거 무조건 줬던 단어의 뜻을 안 주죠. 그죠? Congregate. 확실히 올랐어요. 한 단계는. 여러분들은 올해 수능의 단어 난이도가 어떨 것이다? 우리가 계속 봐왔던 수능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알수 있어요. 그의 EBS 교재를 보면 단어 수준이 예측이 되거든. 제 기억으로 이건 무조건 줬던 단어예요. 오늘 그런 단어가 몇개 나와. 그래서 단어를 졸라 빡세게 외워야 돼. 이 정도 어려운 단어는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거 없을 것 같아. 비연계 지문에 보기로 아주 어려운 단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따라하자. Congregate. Congregate. 오케이. 자, 계속 해볼까? 사람들이 모이면서, 어디에? 고립된 장소에 모이게 되면서, 모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뒤에 거 먼저 가야겠다. 요거부터. 만나고, 교환하는 기회가. 누구와 교환해? 어떤? 관점을 가진 사람과. 그지? 그러한 기회가 is vanish란 단어였죠. 뭐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집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편협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정보만 접하다 보면 다양성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떠한 매체? 자기에게 편안한 매체라고 단서를 줬네. 그리 어려운 지문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보자. 서연이. 정치 활동가들. 하키펜. 너무 어렵게 생각한 거 아니야? 하키펜. 그리고 뒤에 먼저 가자. 전명구. Every. 상상 가능한. 쇼, 게임, 아니면 셀러브리티, 뮤직비디오 아니면 셀러브리티 뜻이 뭐죠? 유명인을 따르는 사람들, 초종자들이까지가 좋아요. 자, 이 모든 사람이 그래비티, 끌리는데 명사 뭐지 이게? 당연히 명사는 뭐다? 그래비티. 오늘 외운 단어 있지 않나? 뭐요? 중력이라는 단어? 그래비테이션. 외웠죠, 그죠? 그래비테이션 풀이라는 단어가 저번에 나왔습니다, 그죠? 과학 지문에 끌리는데 not a but b래요. 어디가 아니라? 큰 대중적인 장소가 아니라, but B, B가 뭐라 그랬니? 지문에 요지라 그랬죠. 그죠? 또 익숙한 곳에 뭐 이렇게 돼요. 어디로 끌린다? 제한되고, 보호받는, 그들, 자신의 집단에, confine이라는 단어 저번에 했죠. 동사로 뭐였다? 제한하다. 명사로, 제한한다는 얘기, 요렇게 한다는 얘기죠? 뭐가 된다? 영역이라는 뜻이 된다. 명사로. 같이 알아두죠. 물론, confinement 뜻이 뭐가 돼요, 이건? 이거는 제한이란 뜻이 돼요. 제한하다는 동사 명사이기 때문에 confine의 명사로 영역이 돼요. 그들 자신의 영역에 이끌리게 됩니다. 뭐다? 지문의 주제는 사람들이 노출되기로 선택하는 매체는 뭐다? 자기에게 익숙하고 자기에게 편한 거에 이끌리게 된다. 그 뒤에 역접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가셔도 돼요. 그래서 답을 보시면 reinforce 보기로 나는 거죠. 뭐라고? 강화하다. 동의어 두개 말로 해보자. strengthen, intensify. 꼭요. intensify 자꾸 까먹죠, 여러분. 자, intense라는 강렬한이라는 형용사를 외우시고, intensify를 외우시는데요. intensify.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읽어보시면, 관점을 강화하는 거에 이끌리는데,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뭐야? 익숙한 거를 말해. 익숙한 거, 친숙한 거에 이끌리게 된다. 3번이 적절한 답이고, 요 틀린 사람. 틀린 사람. 없어? 몇 번이라 했니? 5번 봅시다. 자, fall under가 미달되다라는 뜻이에요. 자, 품질의 기준에 미달되는 거에 이끌려? 뭐, 어떻게, 자, 보자. 요거 중요한 단어네. 여러분, 기억납니까? 내신 대비를 저랑 했던 분들 처음부터 얘기했어. author, 저자, 작가, 다 돼요. 그죠? authority 뜻이 맞아? 권위. 그치. 근데 요게 주로 복수 형태로 쓰면 뜻이 뭐라 그랬죠? 관계, 당국이라고 쓴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보기로 나왔네. 관계, 당국에 의해 정의되는 품질 기준에 미달되는 매체에 이끌릴 리가 없지. 밑에 그런 설명도 없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아마 해석이 잘안 되지 않았을까? 자, 위로 가셔서 나머지 질문들 읽어볼게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자, 이 사람이 주장하듯이 여러분, 요 뒤에서 여러분 뭘 체크해야 돼요? 요 큰따옴표 체크해야 되지. 이 뭐야? 이 뭐라 그래요? 인용이죠. 인용은 언제 한다고? 내 주장이 맞다는 걸 유명한 사람의 말을 끌어오는 근거가 된다고. 내 주장의 요지. 그래서 인용이 나오면 지문의 요지 주장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인용구는 어떤 지문이든 잘 읽어줘라. 이 사람이 주장하듯이 by definition, define 뜻이 뭐죠? 정의하다면 by definition이라는 거 직역하면 뜻이 뭐가 돼요? 정의에 의하면.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따라해봐. by definition. 외워. 당연히란 뜻이고 absolutely 절대적으로 definitely 다 같은 뜻이에요. 당연히 naturally 다 같은 뜻이에요. 당연히 어떠한 세상이 있는데 자, construct 기본적으로 뜻이 뭐라고? 구성하다. 자, 동의어 대보자. construct 구성하다 동의어 compose 그다음 m으로 시작하는 거 make up 또 c로 시작하는 거 어려운 거 constitute 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세요 constitute 요게 잘안 나오 그지 constitute 이라는 단어 꼭 기억합시다 이걸 잘 까먹어 뭐뭐를 구성하다란 표현 이 세상은 구성된 건데요 바로 친숙한 것으로 그것은 그러한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는 배울 게 아무것도 없지요 친숙한 세상에 노출되려고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해석을 해볼게요. 그 다음, 유진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is that, 어떻게 하라고? 다음과 같다. 그렇지. 갇히게 됐는데, 어디에? 자, 여러분. 기억납니까? 외웠죠. 마찬가지로, 내신 대비 때. 이 단어가 형용사로 뜻이 있다. 그러면서 두 개를 정리했죠. 그 중에 하나가 나왔네? 그지? 자, 뭐가 있죠, 여러분? 정지되어 있는 stationary 기차가 정지하는 곳 기차 그잖아 그치 stationary 정지한 still 동의어 외웠죠 static이라는 단어가 이것도 예전에는 줬을 법한 단어예요 안 주죠 static 쉬운 단어는 아니거든 저기 우리가 정리해서 알고 있는 거지 외워둡시다 당신은 갇힐 수 있어요 어디에 정지되어 있는 점점 좁아지는 당신 자신의 버전에 갇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끝없는 You, loop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청룡열차. 아, 그러나? 뭐라 그러지, 요새는? 뭐라 그러지? 청룡열차. 나 때는 청룡열차였거든. 뭐지, 그 이름이? 롤러코스터 그래. 롤러코스터. 거기에 도는 구간이죠. 도는 구간. 이렇게 또, 약간 지금 비웃었지. 가면 청룡열차에서. 아니야? 괜히 자격지심. 우리 때는 청룡열차였거든. 앞에 용 그림이 그려져 있었거든.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 요게, 요 구간을 이름을 뭐라 그러냐? loop the loop이에요. loop이라는 게 요런 상태의 고리를 말합니다. 계속 순환하는 구조로 된 거. 요 loop이 그런 뜻이에요. loop이라는 단어 알아두자. 너 자신, 우리 자신이라는 고리 안에 막혀버리게 된다. 자, 단어 좀 챙겨볼까요? 뭐가 나왔는지. 자, reinforce 정리했고. 요 단어를 은근 모르대. 자, 요 단어 위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administration. 뜻이 맞아? 그렇지. 행정 안에 administrate 행정 업무를 보다 뭐뭐를 집행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부 있죠. 행정부 할때 쓰는 단어가 요 단어입니다. administration. 자, 그다음 reinforce 했고요. variant 다시 외우자. 빈칸에 나왔죠. 뭐라고 이거? 변형이란 뜻이에요. vary에 행위자가 붙어서. 자, thesis 뜻이 뭐라고 이거? thesis 명제 혹은 논문 이렇게 돼요. 주제 영어로 맞아? 주제? theme 비슷하지 그지? 요런 요게 들어가면 요거와 비슷한 주제와 비슷한 단어가 되는구나.
자, vanish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걸 추가로 정리했습니다. vanish 뭐라고? 사라지다. 동의어 쉬운 거 뭐가 있어요? disappear. 그죠? 뭐 이런 것도. perish? 오. perish도 적어볼까? perish. perish. 요게 이제 요건 어떤 느낌이냐면, 썩어서 없어지고 사망하고 사라지게 되는 거 말이야. perish. 비슷한 단어입니다. vanish, perish. 자, 밑에 vanish 뜻이 뭐더라? 죽으라치요. 무엇을 추방하다는 뜻이야. vanish. 그리고 다른 건 됐고, 자, 오른쪽으로 잠깐 가보실까? 오른쪽에 concern의 명사 뜻세개 써보자. 뭐가 있었지? concern의 명사 뜻세개 뭐가 있더라? concern 명사 뜻세개 동호야, 잘 듣고 있니? 너 아무거나 주워 먹으니까 배가 아프지마. 어디까지 오는 멀쩡 했는데, 어?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마. 자, 뭐가 있죠? 첫 번째 걱정, 좋은 뜻, 관심, 그 다음에 관련성.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뜻이야. 관심 있으니까 걱정하는 거지. 그지? 관심 있고 걱정과 나와 관련된 거잖아. 그런 의미야. 컨설이라는 게. 각각의 동사 뜻도 있죠? 걱정시키다. 그지? 관심을 갖다 관련시키다. 다 있죠? 동사 뜻까지 같이 알아두시고. emphasize 동의어. 강조하다. 동의어 뭐가 있죠? highlight. 그지? highlight. 강조하다라는 동사 뜻이 있다. 정도. 지금 웬만한 건 아시는구나. 자, 그 다음, 밑에 거 갑시다. 이거 밑에 거 많이 틀렸죠, 여러분? 거의 다 틀렸죠. 봐봐. 여기서는, 일단, 구조가, 처음에, 최근에 한 연구가 보여준대, 연구 결과가 처음부터 나와요. 그래서, 유지가 꽤 빨리 파악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읽어봤더니, 실제로, 전 여기를 풀었거든요. 근데 이게 국어 실력이 필요해. 아, 요런 상황이네. 요게 뽑아내셔야 돼. 두 번째도, 아, 요게 뽑아내셔야 돼. 마지막도 요렇게. 요렇게 하고 또 optimization. optimization. 요 단어를 좀 이제 추론해 내는 거고. 이게 이제 안 좋은 뜻으로 쓰인 거거든. 자, 요게 좀 대부분의 키워드가 됐는데 해석이 되더라도 국어적으로 추론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 상황이 뭘 나타내는 상황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 이거 온전히 틀린 거 국어 문제예요. 자, 볼게요. 그리고 첫 번째, 요 빈칸에 있는 내용을 잘 뽑아내는 거. 자, social. 이제 이 단어 여러분. 이 단어 여러분들 처음에 다 대답 못했어. 소수 몇명 빼고 다 대답 못했어. 이제 알죠? 뜻이 뭐지? 사회 기반 시설.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 영어는 쉬운 단어, 어려운 단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단어도 내가 매일 물어보잖아? 외우게 돼. 사회 기반 시설 최근에 많이 나왔죠. 여러 번 단어가 된 거야. 이거 죽었다 깨어나, 이제 깨어나 또 여러분들이 까먹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안 외워지는 단어도 노출도를 높이 계속 외우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단어 개수를 많이 가는 게 되게 유리한 거라고. 노출도를 그만큼 높일 기회가 많거든. 그래서 여러분 잘 따라와줘도 고마워, 그게. 자, 이러한 사회 기반 시설들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상호 작용을. 그리고, strong ties, 타이 어떻게 해석하려고 해서? 유대, 그렇지. 강한 유대의 형성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간단해. 상호 작용을 친해지는 걸 막는 기반 시설은 어떠한 기반 시설이냐? 효율성이라는 거를 잘 한번 뽑아내봐. 해석하면서. 자, 이거 해볼게요. 연구 결과가 초반에 나옵니다. 요거를 도윤이 해보자. 네. 보여주는데? 네. 보육원이랄까? 보육원이 있는데? 격려시키는데? 부모들이? 할까? 부모들이? 기다리게 하는데, 종종 교실에서, 자, 들어올 수 있어. 다 같이 이제 들어와. 그리고 뒤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묘사가 돼야 돼. 봐봐. 머리 떠올려. 봐봐. 다 같은 시간에 와야 돼. 이 교실에 다 같은 시간에 오면 서로 간에 뭐할 수밖에 없어. 얼굴을 보고 상호작용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뽑아내야 될게 상호작용을 막는 기반 시설인데, 얘 지금 상호작용을 하게 만드는 기반 시설, 기반 시설에 대한 예시로 요 데이케어 센터를 준 거예요. 요 예시로.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알아내야 될 것과 반대의 개념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만드는 게 나온다고. 이거 반대가 질문의 주제가 되겠죠? 그걸 좀 아셔야 돼.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주어고 그러한 보육원은 하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내신 대비를 위해서는 요게 ing가 되면 틀리다 체크해 줘, 그지?
faster 이게 동사절입니다. 그리고 faster라는 동사의 원형이 와도 틀린다. 주어는 다수기 때문에 이것도 챙겨야 돼. 주어 EBS 지문 공부하다가 주어 동사 거리가 멀어지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동사절을 확인하셔야 돼. 자, 그러한 보육어는 faster. 뜻이 뭐더라? 육성. 그렇죠. 육성한다, 키운다. 자, 키워주고 육성하는데 무엇을? 연결을 키워주고. 이거는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거죠. 우리가 파악해야 될 주제와 반대 상황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관계를, 또 육성시켜주고. 자, 봐봐. 여기까지는 상호작용을 부추겨주는 거죠. 그 뒤에 뭐가 나와? then이 나오네. 요거 보다래. 그럼 뒤에는 뭐야? 상호작용을 좀덜 부추기는 게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상황이 나오는 거야. 상호작용을 약간 막는 저해하는 기반 시설이 나오기 때문에. 자, 뭐보다? 원은 요걸 받아요. 그 보육원 보다. 얘는 좀 상호작용이 떨어져. 우리가 원하는 답이라고. 자, 이 보육원에서는 그지? 이 대열을 잘 봐야 돼요. 이거 여기서 이거 못 잡으신 분들 대열을 매니저로 했을 확률이 높아요. 이 대열은 얘입니다. 이 부모예요. 해봐봐. 부모 자신의 스케줄에 맞게 그냥 들어오게. 부모님이 편하신 시간에 오세요. 이렇게 돼. 그러면 누군 1시에 오고 누군 3시에 오고 하겠죠. 서로 간에 볼수 있어 없어.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상호작용이 저해가 되는 거예요. 상호작용 막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서둘러서 drop off.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데리고 가고. 언제? 부모들 편한 시간에. 이렇게 돼요. 어때, 이거? 부모한텐 좋아, 나빠? 열나 좋은 거지. 그만큼 자기 시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 부모들이 빠르게 돌아갈 수 있다. 어디로? 부모 그들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부모는 자기 스케줄대로 움직일 수 있죠. 뭐다?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효율성. 저는 여기서 효율성이라는 키워드를 잡았거든요. 아, 부모들 편하겠네.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돼? 상호작용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죠. 저는 이렇게 여기서 풀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읽고 효율성을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읽으면서 효율성에 대한 뉘앙스 다시 한번 잡아볼게. 도훈이 해석 잘했어? 자, 그다음 because가 지금처럼 문장 처음에 나올 때 제발 여러분 이걸 왜냐면이라 착하지 마. 그럼 뒷문장과 연결이 안 된다니까. 의식적으로 얘는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라고 하셔야 돼요. 자, 상당수의 우리 hard가 딱딱해지죠? 물리적으로 하자. 자, 물리적인 그럼 여러분 어휘 좀 내가 물어볼까? 여기서 hard란 단어가 물리적인이란 단어 이제 여러분 아는 거 physical 있죠? 그거 말고 어떤 단어로 바꾸면 또 맞을까? 비슷한 단어. 그렇지, solid. 이런 느낌이라고. solid. 그지? 고체의 딱딱한. 자, 상당수 우리의 물리적인 기반 시설은 도로, 공항, 식량 공급망,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이 하고 설계되게 되는데 증진시키도록 바로 뒤에도 잘 봐. 사람이나 vital, 뭐죠? vital. 필수적인 자원의 더 나은, 뭐야 이거? 순환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설계됩니다. 뭐다? 빠르게 잘 돌아가게 만든다. 그래서 이것도 효율성을 암시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야 돼. 잘 돌아가야 돼. 순환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accelerate 뜻이 뭐죠? 가속화시키다. 속도를 늦추다, 감속하다 영어로 뭐지 그럼? decelerate 쓰면 돼요. D가 다운이기 때문에. 가속화시키는데, 자, 요게 지금 나쁜 단어로 쓰인 거예요, 여러분. 요 끊어보자. 요거 뜻이 뭐예요? 원자. 발음 어떻게? 아톰? 웬 말이야. 따라해봐. atom. 이상하지? 이게 맞아요. 따라해봐봐. atom. 이게 원자입니다. 그래서 atomize는 원자화다. 원자화가 뭐야? 다 쪼갠다는 얘기죠.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거야? 저해하는 거야? 저해하는 거죠. 상호작용을 저해시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순환을 다 돌아가게끔 하게 되면 그 기반시설은 가속화시키는데 원자화. 상호작용을 차단시키는 흐름을 가속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호작용을 막는 기반시설의 특징 뭐다?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거구나라고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빨리 잘 돌아가게끔 만들다 보면 상호작용이 차단되게 되는 것이구나. 자, 그 다음 마지막 예시를 들으면서 또 봅시다. 여기서는 여러분, 이 단어 있죠? 이 단어 줬어요, 이거. 어려운,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진짜 쉬운 뜻이거든. 근데 의외로 이게 잘 모르는 어려운 단어야. facet 뜻이 맞아?
수도꼭지, 수도꼭지. 이거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거 적거든. 이제 안 줘. 단어 수준이 확실히 올라갔어요, 여러분. 단어 빡세게 외워야 돼. 결국 이번 수능은 난 단어 싸움일 것 같아. 아마도 보기 있는 단어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여기 해석을. 은서가! 졸리니? 정신 좀 챙기고, 너 이따 시킬게. 자, 우리 민석이 해볼까? 오케이. 그 대조. 하고? 자, 차이니까 A하고 뭘 체크해야 돼요? 뒤에 B 이렇게 돼요. A의 수식, B의 수식. 두 개가 대조돼. 이 마을인데, 마을에서는?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요. Well, 제가 뜻을 일부러 안 적었죠. 명사로 말하고, 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 어떤 상황이야? 보육원으로 따지면, 같은 시간에 부모가 다 같이 모이는 거. 뭐 하게 돼? 이야기 나누게 되죠. 똑같은 우물에서 물을 얻어. 뭐야? 이야기 나누게 되지. 상호작용이 촉진되는 걸 말하는 거야. 자, 그리고 뭐가 대조가 돼? 도시. 그렇지. 그렇지. 수도꼭지. 어디에서? 자신의 집에서. 자, 우물에 물 기르러 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에너지도 들죠. 효율적이지? 못하지. 하지만 집에서 수도꼭지에 물 틀면 바로 물이 나오죠. 시간도 절약되고 참 효율적이죠. 그래서 효율성 극대화에 대한 묘사가 다 들어가는 걸알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예시가. 하나하나 따져보자, 그럼. 자, 1번. Invade privacy. 자, 상호작용을 막는 기반시설의 특징. 사생활을 침해하나? 아니지, 반대지. 사생활을 오히려 보호해주다 보니까는 서로 간에 막히게 되는 거잖아. 인베이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번 가장 근접해요. 효율성을 증진시키다 보니까 따로따로가 되는 거지. 원자화가 되는 거죠. 자, 3번. Foster 또 나왔네. 뜻이 뭐라고? Foster, 육성하다, 기르다, 키우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되고, 추상적인 무슨 개념을 키우는 것도 되고, 다 되는 동사예요. 자, competition, 경쟁을 육성시키는 거. 경쟁시키다 보니 서로 간에 멀어져. 이거 아니었다고. 자, 4번, require consistency. 뜻이 뭐죠? 이것이 일관성이야. 일관성을 요구하는 거, 일관성 키워드 안 나왔고. 자, increase interdependence. 뜻이 뭐예요? 상호 의존성이에요. 요거를 요렇게 바꾸면 맞지, 그지? 상호 간에 독립성을 향상시키다 보니까는 서로 간에 떨어지게 되더라. 이러면 조금 맞을 수 있죠. interdependence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어만 좀 챙기고 잠깐 쉽시다. 자, 오른쪽에 뭐 거의 다 우리가 했네. 자, 거의 다 했네요. 뭐다 했네. 할게 없네. 할게 없네. 다 했네요. 자, 잠깐 쉽시다.